G조는 지금 에디레펀스, 신정주, 몬테스, 뭐 최원준이 속해 있는 조인데 네. 지금 안토니오 몬테스와 신정주 선수가 이 경기 승리 거두면 16강 진출이 확정이 됩니다. 자, 세트스코어 1대1로 뒤져 있는 신정주 선수의 초구 공략. 오, 지금 3세트에 몬테스 선수는 좀 짧은 코스로 좀 빠졌고요. 네. 자, 신정주 선수는 반대로 긴 코스로 좀 빠졌어요. 자, 똑같이 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신정주 선수의 이런 표정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넣어치기. 네. 네. 성공. 자, 몬테스 첫 득점을 2점짜리로 가져갑니다. 네, 지금 자, 초구를 실수하면서 자, 몬테스 선수에게 지금 원백크 넣어치기를 주고 말았네요. 네, 직접 더블 쿠션으로 지금 시도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네, 장장단으로 네. 부드럽게 놨습니다. 좋네요. 네, 좋아 보이죠? 자,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안토니오 몬테스. 자, 일단 3세트를 따냈기 때문에 네. 심리적으로 좀 신정주 선수보다는 좀 편할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이런 좀 편한 공격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끌었는데 아, 회전량을 애매하게 가는데요. 네. 회전량을 좀 약간 줄여서 끌었을 겁니다. 네. 회전량이 끝까지 좀 살아있네요. 지금 짧게 봤던 거. 그렇죠. 짧은 코스로 지금 시도한 겁니다. 여기서 끌리면서 이 장쿠션의 회전량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네. 회전량이 끝까지 좀 살아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하게 길어지면서 그렇죠. 길어진 거죠. 참 그 회전량의 그 미세한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감각적인 부분 아니에요? 감각적인 부분이죠. 네. 네. 와 이거 맞았어요 신정주.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 정말 잘 쳤네요. 네. 자 지금 정말 어려운 배치인데 자 뒤쪽으로 지금 꺾어 가면서까지 시도를 했어요. 네. 오 본인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신정주 선수의 얼굴 표정에서 다양한 표정이 나옵니다. 네, 희노애락의 다양한 표정들이 네.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배치도 하얀 공 좀 세워치기가 가장 좋아 보일 정도로 네. 칠만한 공이 없습니다. 자 내렸다는 거는 뒤돌리기를 한번 끌어보겠다. 네, 틈 사이가 좀 신경이 쓰인다. 자, 그런 뒤돌리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좀 불안한. 오. 와. 아 오늘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네요. 아 지금 정말 긴 코스를 잘 만들어냈는데 하얀 공이. 이거는 뭐 키스 났구나 생각했는데. 와 이게 이렇게 빠졌고요. 큐볼은 또 아주 정확하게 득점이 됐습니다. 이럴 때 인사 안 해도 괜찮은 거죠? 뭐 사람마다 다른가요? 네. 원백크 넣어치기 이것도 성공. 출발이 좋은데요 신정주. 초구는 놓쳤지만 자, 두 번째 이닝에 4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정주 선수가 이번 시즌 월드 챔피언십 상금 랭킹 26위로 출전권을 얻었는데요. 네. 몬테스 선수가 상금 랭킹 23위. 그런데 이 선수들이라고 해서 우승 못하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16강까지 가면 모든 가능성이 열립니다. 옆돌리기. 네, 퍼쿠션이에요. 됐어요. 5대 3으로 앞서 나가는 신정주.
지금도 키스를 정말 시간차적으로 잘 빼냈고요. 네. 당꽁 배치도 지금 괜찮게 섰는데, 아, 이 배치를 좀 어떻게 좀 당꽁 배치로 좀 만들 것인지 그걸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득점 여부와 함께 네. 다음 배치까지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은 좀 두꺼운 두께로 오, 이거 애매합니다. 아, 너무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 네. 다음 배치 생각을 했는데 정작 득점이 안 됐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득점이 실패한 거겠죠. 네. 득점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었던 배치입니다. 자, 이거를 아주 두껍게 공략해서 뒤돌리기로 갔거든요. 네, 너무 생각이 좀 많았던 배치예요. 득점 됐더라면은 뭐 뱅크샷이 좀 나왔겠네요. 그랬겠네요. 네. 자, 그리고 네, 역돌리기. 역돌리기. 아, 성공합니다. 자, 좁은 코스인데 스트로크 한 느낌이 정말 시원하게 네. 들어갑니다. 5대 4. 몬테스. 프로당구 이전에는 이 선수가 이제 턱수염을 더 덥수룩하게 길렀었죠. 네. 수염이 트레이드 마크인 선수예요. 네, 비껴치기. 자, 노란볼 비껴치기. 자, 코너로 괜찮나요? 좀 짧아 보이는데요. 아, 저희들이 오늘 좀 이 탄성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야 될까요? 그래야 좀 깔끔한 방송이 될 것 같은데. 아, 오, 저 이런 걸 되게. 아, 네, 정말. 그런 부분도 선수들이 좀 도와줘야 되거든요. 좀 많이 맞춰주고 네, 해줘야 되는데 이거 우리 탓이 아니라 선수 탓이다. 네, 접전의 상황이 많아요. 네, 자, 뒤돌리기 성공. 네. 3점. 3연속 득점 6대 5 역전에 성공하는 안토니오 몬테스. 자, 일단은 갑자기 득점 이후에 네, 지금 달려갔어요. 큐에 좀 땀이 묻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뭔가 좀 마른 수건으로 큐를 한번 좀 닦는 느낌이었는데. 저는 무슨 익스텐션을 장착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네. 아니라 그립에 좀 땀이 많이 찼던 모양이군요. 자, 일단은 끌어줬는데 좀 많이 끌린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 짧아 보이죠? 그래도 득점이 되나요? 됐어요. 아, 이거 아슬아슬하게 계속 연기를 나가는데요. 7대 5. 자, 이렇게 좀 아슬아슬하게 맞으니까 신정 선수 표정 보세요. 당꽁 배치가 괜찮게 오고 있어요. 네. 이목적구가 많이 달아나질 않는 거잖아요. 네. 지금 코너 쪽에 있는데. 자, 뒤돌리기. 자, 일단 이번에는 빠져나올 겁니다. 네, 빨간 공. 오늘 많이 달아나진 않았네요, 그래도. 네. 당구가 네, 이게 배치를 완벽하게 컨트롤하기는 어려운데 그 미세하게 이목적 지금 신정수가 고개를 약간 좀 절레절레 흔드는데 네. 좀 불안한 건가요? 지금 일단 공 배치가 너무 잘 서주고 있어요. 단공도 뭐 득점에는 문제가 없는 배치가 섰거든요 지금. 네, 뒤돌리기. 자, 이런 부분도 자, 이거 지금 득점 됐어요. 어, 자, 지금 행운의 여신이 몬테스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앉아있는 신정주 입장에서는 하늘이 나를 버렸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일적구의 두께가 너무 얇았습니다. 아, 이게 네, 이거 미스예요. 두께 미스인데 맞은 거죠? 네, 맞았어요. 아, 이건 좀 네. 이거 연속이에요? 오히려 지금 단쿠 시험부터 맞았더라면 지금 빠져나왔을 겁니다. 신정 선수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자, 지금 단쿠 시험부터 맞았으면 빠져나왔을 건데 장쿠 시험부터 맞으면서 또 리버스핸드로 네. 지금 걸렸어요. 미세한 차이로 득점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안토니오 몬테스. 자, 신정주는 네. 어리둥절한 표정. 네, 옆돌리기 대회전. 자, 이번은 약간 좀 불안해요. 네, 이거는 좀 이것도 리버스핸드 아니겠죠? 그러게요.
지금 이번 이닝에 손을 한 두 번 정도 드는 걸 봤는데, 네. 자, 신종 선수 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자, 돌리기 대회전. 네. 이거는 득점이 되질 않았습니다. 네. 자, 지금 뱅크샷 기회가 왔습니다. 이 공을 성공을 시키면 뭐 다 잊을 수 있어요. 네. 네. 앞서서 이 몬테스 행운의 득점이 연속으로 좀 나오면서 좀 네. 흔들렸던 신정준데 이거 연결해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성공. 네.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갈 뻔했는데 자, 이 뱅크샷 성공으로 신정준 선수가 다시 비슷하게 균형을 맞춰 놓습니다. 네, 다음 공 배치도 옆돌리기가 왔는데 하얀 공 위치가 조금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옆돌리기? 네. 자, 일단은 짧은 코스를 선택을 했네요. 아, 여기서 좀 받아주나요? 성공. 신정주 선수 강심장이네요. 그러네요. 네. 네. 보통 지금 상황에서 좀 짧게 선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테이블이 일단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 직접 칠 수 있는 확률이 많은데 지금 짧은 코스로 선택을 해서 득점을 또 성공을 시켰습니다. 긴장된 표정의 몬테스. 지금 뱅크샷이 보이나요? 뱅크샷 3뱅크. 우와! 이게 살짝 짧았네요. 생각보다는 좀 짧게 나갑니다. 오히려 저는 장쿠션이 안 보일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장쿠션이 생각보다 많이 보였어요. 자, 3뱅크가 살짝 짧아서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돌리기. 자, 회전량 조절 굉장히 좋아요 지금. 좋네요. 네. 11대 8. 자, 두 선수가 막판 스퍼트를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노란 공을 지금 뒤돌리기를 시도하는데 얇은 두께로 칠까요? 아니면 두꺼운 두께도 가능한데 두꺼운 두께네요. 쫓아는 가는데 어렵겠죠. 지금 몰라요. 오늘 견우와 직녀가 많이 나오네요. 근데 네. 이거 신정주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 하늘이 나를 안 돕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습니다. 속으로 좀 이런 생각을 하겠네요. 네. 네가 이겼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제 운칠기삼이 아니라 그렇죠. 거의 운구입니다. 운구. 운구기 1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래도 모릅니다. 또 그렇죠. 행운의 여신이 마지막에 또 신정주 선수의 손을 들어줄지. 자, 지금 3번. 몬테스 선수도 이제는 좀 미안할 거예요. 한두 번까지는 그래도 승부는 승부기 때문에. 네. 네, 뭐 이렇게 행운이 네. 내가 바란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뭐 운세가 몬테스 선수 쪽이 좀 더 좋은 거죠. 자, 뒤돌리기. 두 점 남았습니다. 네. 자, 요거 득점 되고 나면 거의 마무리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요? 자, 3이닝에 13점. 뒤돌리기. 두 번 두께로 놓치지 않습니다. 네. 4점. 자, 다음 공이 좀 어떻게 좀 나올지가 궁금하네요. 자, 흰볼이 몬테스의 큐볼인데 이건 앞돌리기 대회전인가요? 아니면 횡단이 횡단? 가능합니다. 횡단. 네. 네, 횡단의 확률이 더 높은가요? 네, 빨간 공 오른쪽으로 앞돌리기 대회전을 가나요? 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저 같으면 횡단을 좀 칠 것 같은데 네. 네, 횡단으로 가죠. 마지막 한 점 안토니오 몬테스 횡단샷 횡단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나는군요. 여기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안토니오 몬테스. 오늘은 하늘이 덥고 땅이 덥고. 네. 아, 신정 선수 아쉽겠는데. 제주도의 기운이 네. 모두 몬테스를 향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기운이 정말 몬테스 쪽으로 많이 좀 쏠렸어요. 그렇습니다. 네.